와, 야, 잠깐만. 잠깐만, 인천에 지면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일단 작살이 없는데, 작살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작살이 없어요. 작살이 없습니다. 자. 서둘러봐, 자, 소용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 뭐 저래 잡혀있노? 야, 뭐 저래돼 있노? 야. 자, 이제 꼬리 힘으로 올리는 겁니다. 꼬리 힘으로. 자, 꼬리. 전화 아무 힘. 예, 네, 잠깐만. 사진.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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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네. 저 앞으로 가보세요. 역광이니까 이쪽으로 좀. 이리로 와보세요. 예, 네, 좀 앞으로. 예. 네. 여기. 자, 예. 네. 예. 네. 여기. 야, 오늘 앵글로 촬영 왔습니다. 바다로크 회장님. 앵글로 와, 날씨 치고. 자, 랭킹 좀, 와, 선생님, 이거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알죠? 이쪽에 있는 거 시야 큰 거 알죠? 선생님,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와, 뭐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이죠. 일단 최선, 쪼그지 말죠. 와, 쪼그지 말죠. 네. 아. 오케이, 와. 야, 이거 차량용 스프링, 이게 자전거 거치대인데 이게 고장 나버렸습니다. 야, 이거. 야, 길 적은 건 뭔데? 야, 이거. 자, 이거 거치대 고장나서 이제 동영상 꺼야겠어. 자, 랭킹 좀. 야, 랭킹 좀 피팅 시작됐어요. 피팅 시작됐습니다. 자, 대성호 스텝으로, 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자, 버팔로 구명조끼. 자, 포팔로 구멍잡기 입고 있습니다. 자, 자, 설선수범 오늘 바로 대성호 스텝이 되셔가지고 대성호 구명조끼를 입고 대성호의 전화번호를 알리고 계신. 이야. 이야. 자, 엄청나신다, 엄청나. 우와. 예. 네. 오케이. 자, 뽕을 막 들이키고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쫙, 호르몬 또, 쫙, 호르몬 뒤통수에 나온다. 쫙 나온다. 중독 호르몬 나오고 있습니다. 쫙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종류 중에서 지금 오직 이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세뇌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독 증세를 이제. 자, 오, 와, 이거 등치가 지금 구명조끼가 좀, 야, 이거 진짜 크다. 크다. 이거 진짜 큰 거보다는 약간 작은데요. 아까 커 보이는데 그 굴절 현상인가? 어떻게 굴절 현상인가? 예. 와.
방금은 그 중학교 때 일진 우두머리를 쉬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혼날까봐 지금 긴장해서 제대로 좀. 보통 손님들 봐가지고 종아리가 얇잖아요. 그걸 종아리가 얇으면 대충 막 찍는데 일단은 종아리랑 이게 일진 우두머리 하죠. 땅 엄청 좋아요. 자, 랜딩 중. 와, 인천에서 사채업을 하시는 분. 자, 오늘. 자, 지금 봐봐요. 딱 버릇이 2인 1조. 2인 1조입니다. 2인 1조. 자, 빌린 돈 이자를 안 갚으면 지금 2인 1조로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인데. 자, 인천에서 오붓하게 살채업 하시는 분. 두 분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딱 손버릇이 났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한 거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작업한 겁니다. 한 명은 밧줄로 끌고 한 명은 자, 야, 이게 바로 그냥 팀워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 우리나라에서 빡신 동네죠. 오케이, 오케이. 자, 중국 사람들도 조선족도 상대해야 되고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우와, 갸프진한 거 봤죠? 자, 저게 바로 손버릇입니다. 자, 돈 빌려서 안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는 게 딱 갑부질에서 나왔습니다. 와, 진짜 명품 갑부질이었습니다. 와, 역시. 저는 손님들이 어떤 직업으로 사시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손버릇을 보면 다 바로. 야, 대단. 일단 마무리하고 계셔보세요. 저쪽에 또. 자, 랜딩 중. 랜딩 중. 자, 네. 랜딩 중. 야, 오늘 은근히 입질 되게 오래 많이 받는 거 알죠, 지금? 와, 입질. 지금. 야, 또이팅. 자, 야, 이거 타작입니다, 타작. 야, 자, 지금, 우와. 야, 이거, 레드펄스의 이강일 조사님과. 어, 빠졌다. 이거는 떠들어서 빠진 건데요. 대삼치 랜딩할 때. 대삼치 랜딩할 때는 항상 정숙하셔야 됩니다. 고기가 흥분하게 만들면 이게 온몸에 모든 힘을 끌어당겨서 한 방에 퉁퉁 튕기는 그 엄청난 그 수압을 엄청나게 그 박찬호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의 그 압력만큼의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항상 정숙하셔가지고 고기를 놀래키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이게 그 대물 잡을 때는 떠드시면 안 되는데. 야, 안타깝다, 저거 피. 예, 떨궈버렸어요. 떠들어서 떨어졌어요. 와, 사장님. 에너지 게이지 더 떨어질 때까지 대충 좀 갖고 놓으셔보세요. 예, 안 잡힌다. 이거 갚으면 안 되는데요. 야, 힘 좀 빠졌나? 야, 째려본다. 아, 예? 뭐가요? 먹어요. 어, 아쉽. 안 돼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안 돼. 같이 들죠. 오케이. 회장님, 바로 찍죠. 와, 작사 힘다, 작사. 회장님. 오케이. 와, 잠깐만. 왜, 빨리 드래프라. 오케이. 날씨도 풀어야겠다. 오케이. 와, 사장님. 사장님, 가까운 데서 오셨는데. 빨리 또 잡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선비 안 뽑히는데요. 빨리. 와. 야.